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이마가 넓거나 각지거나 또는 이제 측면 얼굴 넓어서 이제 좀 줄이시고 싶은 분들이 하는 수술이죠. 그런 모발 이식 헤어라인 교정 수술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사실은 전에 다 보여드리고 제가 리뷰를 했었던 사진과 영상들인데, 이게 의료법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주관적인 부분이나 감상적인 평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 의료법상은 그냥 전후만 보여드리고 사실관계만 얘기를 해야지. 제가 리뷰해드린 영상과 사진들을 다 이제 저희가 내렸어요. 내리고 새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리뷰를 좀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헤어라인 교정 사례는 이제 한 1,900문항 정도 수술을 해드리는 사례고요. 이마 우리 디자인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디자인 보시면 제가 이제 파란색 펜으로 수술 전에 디자인합니다. 보시면 약간 느껴지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좀 디자인을 해요. 실제 동그랗게 하면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굴곡이 좀 있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분포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머리카락 비대칭으로 나고 계세요. 왼쪽에 가르마, 보통 왼쪽에 가르마가 있죠. 근데 보시면 이 가르마를 축으로 여기는 보시면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왼쪽이요. 오른쪽은 머리가 옆으로 나죠. 이렇게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앞쪽, 왼쪽은 앞쪽으로 흐르고, 오른쪽은 옆으로 나고. 모발 이식할 때도 사실 이 방향을 맞춰서 이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하시고 1년 뒤에 모습이에요. 이렇게 디자인된 거 같은 각도와 같은 높이, 눈썹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저희가 수술하고 찍은 영상이고, 보시면 이마 높이를 저희가 어떻게 낮췄는지 한번 보시면 정면 모습의 변화. 그렇죠? 디자인한 대로 거의 그대로 잘 났습니다. 앞쪽에는 요 틀에는 좀 가는 모발을 이식을 했고요. 요쪽에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운데일수록 좀 두꺼운 모발을 이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가는 모발들 조금, 그리고 안쪽에 두꺼운 모발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측면 볼게요. 측면은 이분은 솜털들이 굉장히 좀 많은 스타일이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사실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요. 아까 보셨던 디자인이고, 관자놀이 피크를 약간 만들어드렸고, 이런 식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안쪽까지. 솜털 부분까지 이식을 해야 되죠? 굉장히 좀 젊어 보이고 좋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머리도 이제 앞쪽에 얇은 머리를 좀 일부 채우고요. 요 디자인한 부분에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좀, 네. 이렇습니다. 우측이죠? 이건 오른쪽. 머리카락 방향 보시면, 네, 여기는 이식을 할때 앞쪽으로 제가 이식했죠. 머리, 여기는 이렇게 이식을 했고요. 여기선 틀어지지만, 여기는 우측은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안쪽까지 들었을 때, 이런 차이. 네. 최대한 같은 각도, 같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주관적 표현 없이 그냥 사진만 좀 보여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수술을 했다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사례들 있으면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